실제로는 펑크레코즈에 진입한 이후 거대 로봇이 배를 옮기는 것을 보며 해안에 왜 배가 없나 했더니 여기 있었던 건가 라고 말하며 밀치모자일당과 베가펑크가 해안을 통해서가 아닌 다른 루트로 탈출을 준비하고 있음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우솝은 겁을 먹으며 해군 대장이야 어떡할 거야 루피 라고 말하나 루피는 키자루의 앞에 당당히 나타나며 오랜만인걸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배양색 폐기를 휘감은 이후 키자루에게 발차기를 장렬시켰고 키자루는 이를 막아낸 이후 언제나처럼 건방지구나 라고 말했고 루피는 우리는 2년 전보다 100배는 강해졌다고 키자루 라고 말하며 키자루의 앞에서 자신감을 보일 만큼 자신이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루피는 2년 전 샤본지 제도와 정상결전에서 키자루와 맞붙었으나 키자루에게 닿지도 못하고 패배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해군의 최고전력답게 사왕 카이도우조차 충격을 입은 루피의 폐양색 폐기를 휘감은 공격을 맞고도 버텨내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키자루가 파시피스타 마크3의 명령권을 회수하며 곧바로 시비스트들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시비스트들과 파시피스타 마크3의 혈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해군의 공세로 인하여 결국 시비스트들이 모두 전멸해버렸고 해군은 에그헤드 섬 내부로 진입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해군들은 공장층을 점거하였으며 키자루는 구름 위에 인지한 연구층에 진입하는데 성공하였고 키자루를 막기 위하여 루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루피와 키자루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우선은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지 않고 기어 포스를 사용하여 키자루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루피의 발차기를 막아서며 확실히 카이도우를 무찌른 사나이답군 만만치 않은 놈이야 너는 하지만 너같은 해적이 베가펑크를 감싸다니 이유가 뭐지? 라고 물었고 루피는 내가 더 묻고 싶은데 너희는 왜 사과 할아버지를 죽이려 하는 거냐 라고 물으며 키자루에게 무수히 많은 연타를 날립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루피의 공격을 모조리 막아낸 이후 죽여 당연하지만 난 딱히 그를 죽이고 싶진 않아 베가펑크와는 꽤 오래 알고 지냈거든 이라고 말하며 자신도 베가펑크를 죽이고 싶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여 루피의 시야에서 사라지자 루피는 당황하며 어디까지 날아간 거야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매우 멀리까지 이동한 이후 가속은 곧 힘이다 라고 말하며 매우 멀리서 날아와 그대로 루피에게 발차기를 적중하며 루피를 베가포스 쪽으로 날려버렸고 베가포스는 그대로 파괴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베가포스는 밀치모자일당과 베가펑크가 에그헤드 섬을 탈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치였기에 밀치모자일당은 퇴로가 막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키자루의 발차기를 맞고 루피가 멀리 날아갔으며 베가포스마저 개박살이 났기에 밀치모자일당은 위기에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릴리스는 젠장 우리의 꿈 베가포스가 라고 말했고 프랑키는 용서할 수 없어 써니오는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니 프랑키 릴리스의 앞에 키자루가 나타났고 키자루는 많이도 컸구나 보니 요즘 아이들은 참 빠르게 자란다니까 너도 그에게 원한이 있지 마침 암살 명령을 받았거든 네가 싫어하는 닥터 베가펑크 말이야 라고 말하며 키자루와 보니가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 게 발표됩니다. 그리고 보니는 키자루를 공격하며 내 적은 바뀐 지 오래야 라고 말하며 과거에는 베가펑크를 원망했으나 지금은 베가펑크를 지키는 입장으로 변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안타까워하며 이런 임무 목표 외에 내 지인들을 더 이상 해치지 않게 해줄래 라고 말한 이후 보니를 그대로 발로 차서 돈 밖으로 날려버렸고 보니는 그대로 폭발해버립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레디컬 빔을 사용하여 키자루를 막아서려 하나 키자루는 이미 시야에서 사라졌고 키자루는 베가펑크를 잡기 위하여 연구실로 향하였습니다. 한편 베가펑크는 드디어 요크가 걸어놓은 코드를 해킹하는데 성공하며 탈출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앞에 키자루가 나타났고 키자루는 이 탈출 계획은 실패했어 베가펑크 당신의 꿈의 거대 로봇이 폭발해버렸거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가 코앞에서 나타나자 베가펑크는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나로서도 참 힘든 임무라고 가능한 빨리 끝내고 싶어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를 빨리 죽이고 임무를 완수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거대화를 사용한 루피가 나타났고 루피는 한 손으로 키자루를 붙잡아버립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드디어 나왔나 이게 말로만 듣던 그
라고 말하며 매우 놀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니 덕에 돔 아래까지 내려갔었다. 배리어를 두 번이나 통과했어 죽는 줄 알았다고 라고 말하며 본격적으로 기어 피프스 루피와 키자루의 대결이 시작되려 합니다. 베가펑크의 생사 여탈권을 두고 키자루와 루피가 에그헤드 섬에서 맞붙게 되었고 루피는 우선은 기어 포스를 사용하여 키자루와 대결합니다. 하지만 기어 포스로 키자루를 막아서기란 무리였고 결국 키자루가 루피를 멀리 날려버리며 키자루는 루피와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며 단숨에 베가펑크의 앞으로 다가가 베가펑크를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거대화가 된 니카루피가 나타나 키자루를 한 손에 움켜 쥐어버렸고 키자루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이며 소문으로만 듣던 니카가 나타났음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사용한 이후 매우 즐거운 듯한 모습을 보이며 웃음을 지었고 한 손으로 키자루를 움켜쥔 이후 마치 선풍기처럼 자신의 손을 마구마구 흔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이거 참 큰일 났는걸 이봐 이봐 살살해달라고 라고 말하며 아직은 여유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키자루도 루피에게 잡힌 이상 탈출은 무리였기에 루피의 공격을 그대로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키자루를 그대로 멀리 던져버렸고 와하하하 멀리도 날아간다 라고 말하며 키자루를 장난감 취급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루피는 키자루를 낚아챈 이후 고무고무 선풍기를 사용하여 키자루를 그대로 바다 쪽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바다에 닿기 직전 이러다간 바다에 빠져버리겠는걸 이라고 말하며 순식간에 다시 도약하며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루피를 향하여 팔척 경공옥을 사용하였고 무수히 많은 빗줄기가 루피를 향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루피의 앞에 키자루가 날린 빗줄기가 도착했고 순식간에 그 빛은 여러 명의 키자루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루피조차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놀랐고 키자루의 분신들은 천총웅검을 사용하여 루피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참격을 무시할 수는 없었기에 상처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루피는 곧바로 고무고무 하얀 채찍을 사용하여 반격하나 루피를 상대하고 있던 키자루는 그저 분신에 불과했기에 루피의 공격이 통하진 않았고 루피는 그때 본 홀로그램들 같잖아 어떤 게 진짜지? 라고 말하며 당황합니다. 그래서 루피는 한 번에 모든 키자루를 타격하기로 결정하였고 키자루의 분신들을 속여 키자루의 분신들을 한자리에 모은 이후 고무고무 하얀 스탬프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키자루의 분신들을 모조리 처리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만족해하며 본체도 잡은 건가? 라고 말하나 그 순간 아래층에서 비명이 들려왔고 루피는 으악 속은 건 내 쪽이었어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키자루의 본체는 루피를 속이는데 성공하며 펑크레코즈 내부로 진입했고 우솝의 멱살을 잡은 채 이거 참 이상하네 베가펑크는 어디갔지?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베가펑크는 위권 회수를 위하여 아래층으로 향하였던 상태이기에 키자루를 마주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틀라스와 베가펑크는 베가 탱크를 타고 보니를 구하기 위하여 아래층으로 돌격하였고 베가펑크는 손도 대지 마라 해군놈들 지금 구하러 가마 보니 어린아이가 눈앞에서 죽게 두진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베가펑크가 모습을 드러냈고 루피는 당황하며 사과하라범 밖에 나오면 안돼 죽는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키자루 역시 베가펑크를 발견하며 어딜 가려고 하는 거지 베가펑크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가 타고 있는 베가 탱크에 레이저를 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가 레이저를 삼켜버렸고 레이저는 루피의 눈을 통하여 재방출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뜨겁다고 말하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베가펑크를 추격하려 했고 루피는 혼신의 힘을 다하며 키자루를 막아섰고 다행히도 키자루가 베가펑크를 추격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프랑키 장군으로 배를 옮길 준비를 합니다. 한편 베가펑크가 모습을 드러내자 해군은 곧바로 보고드립니다. 바로 지금 닥터 베가펑크가 상부 연구층에서 내려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디스는 프론티어 돔 일부를 해제했습니다. 통과 후 다시 활성화합니다.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가 돔을 탈출할 수 있게 배리어를 잠시 해제시킵니다. 또한 아틀라스는 파시피스타의 위권을 회수했고 주목 파시피스타 전원 베가펑크로부터의 명령이다. 섬 주변의 모든 해군들을 없애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밀짚모자 일당과 베가펑크 스텔라이트들이 에그헤드 섬을 탈출하기 직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그에 대해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감시하고 있던 세터는 밀지모자 일당과 베가펑크, 스텔라이트들이 섬을 탈출하기 직전인 상황에 놓이자 심기가 불편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사실상 해군이 밀지모자 일당의 탈출을 막기는 어려우며 설상가상으로 파시피스타의 위권까지 빼앗겨버렸기에 그야말로 해군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의 진격을 막기 위하여 세턴이 직접 전투에 참전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턴이 전투에 참전하게 된다면 파시피스타의 위권을 회수하는 게 가능하기에 다시 판을 재편성할 수 있으며 오로성이 수준급의 무력을 가졌다면 세턴과 키자루가 합사하여 루피를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오로성들은 단 한 두방만으로 사부를 무력화시키는 출중한 전투력을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턴의 참전이 큰 변수가 될 것이며 만약 세턴이 참전하게 된다면 밀지모자 일당과 베가펑크에게는 또 다른 위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로송이 전면에 나서서 전투를 한 경우는 없으며 세턴이 출장을 온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이기에 세턴이 직접적으로 전투에 참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파시피스타의 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존재를 드러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베가펑크를 암살하려는 키자루와 베가펑크를 지키려는 루피의 대결이 지속되었고 키자루와 루피는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숨을 헐떡이며 미안하지만 너한테 신경쓰고 있으면 임무를 완료할 수 없거든 이라고 말하며 지금 계속하여 루피와 겨룰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숨을 헐떡이며 그게 내 임무니까 라고 말하며 키자루를 막아서는 게 자신의 임무이기에 키자루를 보내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난 처하네 라는 말을 남긴 이후 곧바로 루피와의 대결을 중단하며 베가펑크를 추격하였고 루피는 다급해하며 우오 거기서 라고 말하며 키자루를 쫓아갑니다. 키자루와 루피는 세턴이 나타난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치하고 있었고 키자루는 루피를 상대하면서 베가펑크를 향하여 계속하여 레이저를 쏴대며 베가펑크를 암살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하지만 베가펑크는 간신히 키자루의 공격을 피해냈고 키자루는 이런 안타깝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분노한 루피가 나타났고 루피는 거기서 키자루 라고 말한 이후 마치 뽀빠이처럼 자신의 몸을 불려 공격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루피가 기어 피프스를 지속할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왔고 키자루는 이를 간파하며 이제 한계잖냐 그 모습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 루피는 조금의 힘이 남았기에 곧바로 고무고무 스타건을 사용하여 키자루의 머리를 정확히 타격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천하의 키자루조차 큰 충격을 받으며 이건 안되겠군 이라고 생각하며 곧바로 공중에서 추락합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몸에 한계가 오며 순식간에 노아가 찾아왔고 한계야 라는 말을 남기며 쓰러집니다. 그러나 루피는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도 순식간에 노화를 회복한 적이 있기에 루피가 완전히 쓰러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터는 키자루와 루피의 대결을 바라보며 니카 라고 말하며 루피를 상당히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세턴 키자루를 포함한 세계 정부의 전력이 베가펑크를 암살하기 위하여 에그헤드 섬으로 향했으나 사왕 밀지모자 루피의 난입으로 인하여 베가펑크를 암살하는 것이 지체됩니다. 하지만 결국 세턴과 키자루의 활약으로 베가펑크를 암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베가펑크의 방송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기 시작하였고 베가펑크는 자신이 알게 된 세계의 진실을 전 세계에 발표하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세턴의 힘만으로는 10분 안에 루피를 쓰러뜨리고 베가펑크의 방송을 중단시킬 수 없었기에 세턴은 특수한 텔레파시를 이용하여 오로성 전원을 에그헤드 섬으로 호출합니다. 그리고 세턴을 제외한 오로성들 역시 사안이 워낙 중대한 터라 곧바로 에그헤드 섬으로 향하였고 먹구름과 번개가 휘몰아치며 세턴이 나타났을 때 나타난 마법진이 나타나며 오로성 전원이 에그헤드 섬으로 소환됩니다. 그리고 해군들조차 난생 처음 보는 현상을 보며 매우 놀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저건 조금 전 세턴성이 상륙했을 때 라고 말하며 오로성들이 오고 있음을 어렴풋이 눈치챕니다. 그리고 해군과 대치 중이던 거인들 역시 무언가 오고 있음을 깨달았고 우소가 아틀라스 역시 모두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성지 마리조와 판게아성 내부의 권력의 방의 모습이 비춰졌고 오로성들 전원이 사라졌으며 검은 번개와 함께 마법진이 그려진 모습이 나왔기에 오로성은 마법진을 통하여 순식간에 세계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성이 사라진 권력의 방에서는 여전히 베가펑크의 방송이 송출되고 있었고 베가펑크는 자신의 새로운 발명품인 베가커피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은 약 7분 남았다고 말하였고 오로성들 역시 전원이 에그헤드 섬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에 괴물이 5마리가 됐어 라고 말하며 총 5마리의 괴물이 모두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오로성 전원이 루피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오로성의 능력에 대해서도 소개됩니다. 우선 세터는 규키로 소개되며 마스는 이츠마데, 워큐리는 호키, 나스주로는 바코즈, 피터는 샌드옴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조금은 특이한 것이 만약 이들이 악마 열매 능력자라면 세턴을 예시로 거미거미 열매 모델 규키로 소개되었어야 하는데 단지 규키라는 단어로만 소개된 것을 보면 오로성들은 악마 열매 능력자가 아닐 수도 있으며 본연 자체가 괴물인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오로성 세터는 규키로 소개되었으며 규키는 일본의 신화에 등장하는 요괴입니다. 규키는 얼굴은 인간 혹은 소이며 몸은 거미를 하고 있는 요괴라고 합니다. 규키는 독을 사용하여 공격하는 요괴이며 규키의 독은 워낙 치명적이기에 어떠한 생물도 규키의 독에 중독되면 사망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어 피프스를 사용한 루피조차 세턴의 공격은 위험하다고 말하며 회피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이때 세턴의 촉수에 독이 묻어있는 듯한 연출이 나왔습니다. 오로성 마스는 이츠마데로 소개되었으며 이츠마데는 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요괴입니다. 이츠마데는 귀신의 머리에 새의 부리와 날개를 가졌으며 몸은 뱀의 몸을 가진 괴조라고 합니다. 이츠마데의 이름의 뜻은 언제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 시체들을 방치해 놓으며 이츠마데가 나타나 언제까지 시체를 방치할 것인가 라고 말하며 울음소리를 냈다고 하기에 이츠마데는 죽음과 관련된 요괴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시체들의 원령이 응집되어 새의 형태로 변한 요괴라고 전해집니다. 오로성 워큐리는 봉희로 소개되었으며 봉희는 중국 신화에 나오는 거대한 흉수라고 합니다. 봉희는 전반적으로 멧돼지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힘과 맷집이 매우 뛰어난 요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신체 능력에 한해서는 워큐리가 오로성 중에서도 가장 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봉희는 과거 제사를 지내던 신성한 구역인 상림에서 날뛰던 어마어마하게 큰 돼지라고 하며 결국 중국 신화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궁수의 신 예에게 패배하며 제물로 바쳐졌다고 하기에 어쩌면 워큐리는 이무에게 토사구팽당할 운명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로성 피터는 샌드웜으로 소개되었으며 샌드웜은 판타지 세계관에 등장하는 사막에 사는 거대한 벌레입니다. 샌드웜은 고대 시대의 사막에서 살며 낙타와 인간을 잡아먹던 괴물로 전해지며 사막을 자유자재로 돌아다녔으며 속도도 빠르고 덩치도 워낙 컸기에 사막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상징이었다고 전해지는 괴물입니다. 오로성 나스주로는 바코즈로 소개되었습니다. 바코즈는 일본의 요괴 중 하나로 죽은 말의 원혼이 응집되며 거대한 말의 형태를 한 괴물로 변한 요괴를 말합니다. 바코즈는 화재로 죽은 말의 요괴가 되었다고 전해지기에 간혹 몸이 불타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코즈는 죽음을 관장하는 요괴라고도 알려져 있기에 성격이 매우 잔혹하다고 하며 원혼 또한 짙다고 하기에 매우 위험한 요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오로성 중 나스주로가 가장 위험할 수도 있으며 가장 잔혹한 성격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오로성 전원이 루피 앞에 나타난 이후 오로성 전원의 단체샷이 그려졌고 오로성들의 크기가 거인족들을 아득히 상회할 만큼 거대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한치가 급했기에 에그헤드 섬에 나타나자마자 전투태세에 돌입했고 나스주로는 곧바로 섬을 돌아다니며 파시피스타들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스주로가 공격할 때 인간의 형태가 나타났으며 나스주로는 마치 말에 올라탄 고대의 장수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파시피스타보다 강화된 파시피스타 마크3 여러 구가 나스주로의 속도에는 반응조차 하지 못하며 무기력하게 박살이 나버렸고 해군들조차 거대한 말이 해안을 지나갔다는 것만을 인지할 뿐 나스주로를 정확히 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순식간에 섬 전역에 퍼진 파시피스타 마크3들을 모조리 베어버렸고 나스주로가 베어버린 파시피스타 마크3들은 완전히 박살이 나지 않았으며 일부가 얼어버리며 기능이 정지되었다고 밝혀집니다. 그렇기에 나스주로는 얼음을 다루는 능력이 있으며 바코즈의 형태로 변한 이후에도 검을 주력으로 사용하여 전투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주로가 파시피스타를 모조리 얼려버리자 해군들은 거대한 말이 아군임을 인식하며 불필요한 전투를 피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하였고 도베르만 중장은 파시피스타 마크3의 대부분이 기능 정지가 된 틈을 타 본인을 암살하라고 명령합니다.
나스주로가 순식간에 파시피스타 마크3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틈을 타 마스는 2000마대의 형태로 변신하여 곧바로 에그헤드 섬 펑크 레코즈의 중심부로 향하며 베가펑크의 방송이 송출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나미에게 연락하여 도망쳐 명백하게 위험한 괴물이 위로 올라가서 당장 탈출을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매우 빠른 속도로 펑크 레코즈 근처에 도달했고 곧바로 펑크 레코즈를 향하여 날아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보안 센서가 마스를 감지하며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며 마스를 막아내려 합니다. 참고로 보안 센서는 워낙 강력하기에 기어 피프스를 사용한 루피조차 데미지를 입었으며 키자루조차 악마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침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스주로와 마스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피터와 세터는 루피를 공격하려 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곧바로 땅으로 파고들었고 루피는 땅으로 들어갔어 지렁이인가? 라고 말합니다. 나미와 우솝 등은 쌍디의 연락을 받은 이후 곧바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직 조로가 오지 않았으며 조로는 여전히 루치와 대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징베가 조로를 데리고 가기 위해 빠르게 이동합니다. 루치는 조로와의 대결 도중 오로성이 나타났음을 느끼며 궁금해서 미칠 것 같은 패기가 느껴지는군 이라고 말했고 조로 역시 섬 전체에서 말이지 라고 말하며 오로성의 기운을 느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징베가 도착했고 쌍디는 징베에게 그 마리모 자식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리기나 하고 짐덩이라니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가 그것을 듣게 되었고 조로는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신기술인 삼도류 호호팝 표범 사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루치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피터는 루피를 공격하기 위하여 곧바로 땅으로 파고들었고 이내 모습을 드러내며 곧바로 루피를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고통스러운 듯한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리와 브로기가 나타났고 도리와 브로기는 곧바로 합동기를 사용하여 루피가 소화되기 전에 피터의 목을 두동강 내버리며 루피를 구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참고로 과거 리틀 가든에서도 루피가 브라키오사우루스에게 먹혀버리자 도리와 브로기가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목을 잘라버리며 루피를 구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도리와 브로기를 보며 반가워하며 어라 거인 아저씨들이잖아 라고 말했고 도리와 브로기는 웃음을 지으며 루피와 인사를 나눕니다. 오로성이 에그헤드 섬에 강림한 이후 마스는 곧바로 이츠마대의 형태로 변신한 이후 베가펑크의 방송을 멈추기 위하여 펑크레코즈로 진입하려 합니다. 그리고 펑크레코즈로 진입하기 위해선 반드시 자동 보안 시스템을 통과해야 하며 이 시스템은 생명체가 닿기만 하더라도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기에 니카루피조차 수검댕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스는 일말의 생체기조차 나지 않으며 매우 여유롭게 자동 보안 시스템을 통과하였고 마스는 프론티어돔 내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징베가 이를 목격하였고 징베는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저건 뭐냐 굉장한 패기군 이라고 말하며 이츠마드로 변한 마스를 보며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징베가 마스의 존재만으로 엄청난 패기가 느껴진다고 말하는 것을 보며 마스는 특수한 능력뿐만 아니라 매우 강력한 패기를 지닌 강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피터는 에그헤드 섬에 강림한 이후 곧바로 샌드웜의 형태로 변하여 루피를 집어삼켜버렸으나 도리와 브루기가 나타나 피터의 목을 두동강 내며 루피를 살려주었고 루피는 도리와 브루기를 보며 2년 만이네 거인 아저씨들 이라고 말하며 매우 반가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도리는 밀짚모자 못 알아볼 뻔했다 그 모습 이라고 말했고 브로기는 너 왜 엘바프에 전해져 내려오는 신의 모습을 하고 있냐 그 이상 우리들은 기쁘다고 라고 말했고 루피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기는 나중이야 라고 말하며 우선은 에그헤드 섬에서 벗어나는 게 급선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거인족 참으로 타이밍이 안 좋군 이라고 말했고 도리는 무식하게 큰 짐승이군 엘바프 숲의 맹수 같아 라고 말했고 루피는 아저씨 우리들은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도망쳐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리와 브로기는 얼마 전 쌍디와 만났으며 쌍디에게 루피를 만난다면 곧바로 섬 뒷문으로 뛰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리와 브로기는 자신들이 밀짚모자 일당을 구하러 왔다고 말하였고 도리는 곧바로 퇴각 신호를 울립니다. 그리고 거인들 전원은 곧바로 밀짚모자 일당과 함께 에그헤드 섬을 벗어날 채비를 마칩니다. 도리가 거인들에게 퇴각 신호를 울린 이후 워큐리는 도망 신호인가 곤란한데 나도 경고음을 울리도록 하마 도망치지 말라고 라고 말한 이후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며 포효합니다. 또한 워큐리는 폐양색 폐기를 발현하였고 워큐리의 폐양색 폐기는 도리와 부르기를 주춤하게 만들 정도였으며 나무와 건물이 부서질 정도였습니다. 또한 루피의 상의와 신발이 벗겨졌으며 심지어 루피의 상처 또한 벗겨질 정도로 강한 위력을 동반했습니다.
그리고 워큐리의 폐양색 폐기는 에그헤드 섬 전역을 뒤덮는 것을 넘어 에그헤드 섬의 해안까지 영향을 끼쳤고 파도가 휘몰아쳤으며 근처에 대기하던 해군 몇몇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폐양색 폐기를 선보인 인물은 이제껏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샹크스의 폐양색 폐기 또한 이 정도 위력을 동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폐양색 폐기는 단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사용자의 강함에 비례하여 강해지기에 워큐리의 폐양색 폐기가 매우 강한 것을 보아 워큐리 역시 매우 강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워큐리가 폐양색의 포효를 선보인 이후 도리와 브로기는 매우 놀라며 괜찮냐 밀짚모자 조각들은 충분하냐 재미있는 몸이 되었구나 라고 말했고 루피는 워큐리의 폐양색 폐기로 날아가 버린 자신의 흉터들을 모조리 회수하여 다시 상처를 붙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 도리 브로기는 폐양색의 포효 저 녀석은 대체 뭐지 세계정부의 높은 녀석인가 라고 말하며 워큐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곧바로 루피 도리 브로기에게 빠르게 접근하며 자신의 뿔을 마치 칼처럼 변환시키며 루피를 공격하려고 하나 도리와 브로기는 태양의 방패를 꺼내들어 워큐리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태양의 방패는 정황상 엘바프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신이 태양신 니카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워큐리는 도리와 브로기가 자신을 막아서자 매우 분노하며 인연이 깊은 자들이여 그 녀석이 누구인지 알고는 있는 것이냐 라고 말했고 도리와 브로기는 아 물론 친구다 라고 말한 이후 스틸다라는 학공기를 사용하여 워큐리를 날려버리는데 성공합니다. 도리와 브로기가 워큐리를 날려버린 이후 세턴이 나타나 그렇게 불리고 있을 때 뭉개야만 하겠구나 세계의 역사로부터 라고 말하며 폭탄과 비슷한 구체를 도리와 브로기 루피를 향해 날렸고 루피는 세턴이 독을 사용하는 인물임을 알았기에 저건 분명 독이야 손대지마 라고 소리친 이후 곧바로 나무 하나를 뽑아버린 뒤 나무를 야구방망이의 형태로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야구모자를 만들어 야구모자를 쓴 이후 마치 야구선수와 비슷한 모습이 되었고 세턴이 날린 구체 형태의 독을 모조리 쳐버 버리며 마치 홈런 타자와 같은 모습을 보이며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쳐낸 세턴의 공격이 워큐리와 피터 세턴에게 향했고 이윽고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며 워큐리 피터 세턴은 자신들의 공격을 자신들이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도리와 브로기는 만족한 듯한 모습을 보이나 루피는 여전히 오로성들을 경계하며 서두르자 어차피 저 녀석들 불사신이야 라고 말하며 버섯구름이 나올 만큼 강력한 폭발조차 오로성을 잡아낼 수는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의 말대로 워큐리 피터 세턴은 곧바로 장으로 복귀하고 있었고 도리는 뛰어라 불사신이라는 건 뭐지 라고 물었고 루피는 몰라 뭘 해도 부활한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브로기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런 능력도 종족도 도망이 승리다 라고 말합니다. 징베가 루치를 마무리 지은 이후 징베와 조로가 나미와 합류하였고 쌍지 역시 베가펑크를 든 채로 나미와 합류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써니호에 탑승하려 도주하려 하였으나 그 순간 해군본부 중장들이 이들을 막아서며 배에는 태울 수 없다 듀얼리보니 라고 말합니다. 한편 마스는 요크가 있는 A동 4층 사령실에 도착했고 요크에게 모니터에 비치고 있는 방은 어디지 라고 물었고 요크는 두려움에 떨며 그아 괴물 말했어 누구야 저리 가버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의 공격을 막고 날아간 키자루는 중상을 입은 채 군함에 쓰러져 있었고 해군 한 명은 키자루씨 상처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며 키자루를 치료하려 합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상처라면 있지 깊은 상처가 이제 그만 쉬게 해줘 라고 말하며 치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키자루가 말한 깊은 상처는 외관에 드러나는 전투의 흔적일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신의 지인들과 사투를 벌이며 결국 베가펑크를 죽게 만든 것에 대한 내면의 상처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해군들은 에그헤드 섬의 거인족보다 훨씬 커다란 무언가를 목격하였고 보고드립니다. 섬 내의 거인족보다 훨씬 커다란 누군가가 출현. 이쪽은 에그헤드 북서쪽 해안. 화염이 아무렇지도 않은가. 화염 속 거대한 생물은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고대 로봇의 출현을 보며 패닉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고대 로봇이 움직이는 원동력은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먹은 능력자가 악마 열매 능력을 사용하며 해방의 드럼이 울려 퍼져야 하는 것인데 루피가 오로선과 전투를 하며 계속하여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고 있기에 해방의 드럼이 계속하여 울려 퍼지며 고대 로봇이 작동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고대 로봇은 화염을 아무렇지 않게 버텨내는 엄청난 내구성을 선보이며 미안하다 조이보이 라고 말하기에 고대 로봇 역시 조이보이와 함께 초대 세계정부에 맞섰던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로성 세턴은 에그헤드 섬에 도달한 이후 자신이 과학병기에 대하여 최고의 위권을 가진 점을 이용하여 모든 과학병기를 탈취하는데 성공하며 밀지모자 일당과 베가펑크를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베가펑크가 언젠가 보니가 쿠마의 모습을 한 클론에게 공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과학병기에 대한 위권을 보니를 오로성보다도 높게 설정해 두었고 보니는 과학병기를 재탈취하는데 성공하며 과학병기들은 해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코치의 형태로 변한 나스주로가 나타나 매우 짧은 시간에 파시피스타 마크3를 모조리 제압합니다.
돌파했고 이윽고 파시피스탄 마크3 전체를 중지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의 공격이 워낙 빨랐기에 해군들은 파시피스탄 마크3가 멈춘 원인을 정확히는 알지 못했으나 파시피스탄 마크3가 어쨌든 멈춘 이후 파시피스탄 마크3 전체 사격 중지에 포격을 강화하라, 사왕 밀짚모자 일당을 놓치지 마라, 듀얼리 보니를 놓치지 마라 라고 말하며 더욱 거세긴 밀짚모자 일당과 베가펑크를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파시피스탄 마크3를 무력화시킨 나스주로는 아직 12살 소녀 한 명에게 나라를 멸할 힘을 맡기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반을 베가펑크 라고 중얼거리며 매우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마스는 에그헤드 섬에 도달한 이후 베가펑크의 방송을 저지하기 위하여 곧바로 이츠마대의 형태로 변하여 프론티오 돔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들과 모종의 거래를 맺은 요크를 만나게 되었고 요크의 도움을 받아 베가펑크의 방송을 중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요크조차 방송이 송출되고 있는 장소는 몰랐고 우선은 방송이 녹화된 장소로 향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곧바로 레이저 광선을 쏴버리며 방송이 녹화된 장소를 통째로 녹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요크는 다급히 마스를 말리며 잠깐 날 뛰지 말아봐 라고 말했고 마스는 분노하며 임마 왜 멈추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크는 베가펑크와 두뇌를 공유하는 천재이기에 꽤나 침착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내가 스텔라라도 분명 발신 원인인 방송 전보블레는 어딘가 숨겨놨을 거라고 라고 말하며 반드시 부숴야 할 방송용 전보블레를 찾는 게 급선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그럼 연구소를 전부 파괴하면 될 뿐이다 라고 말하며 조금은 무식하지만 반대로 가장 확실한 방법을 말합니다. 하지만 요크는 안돼, 비동 2층은 경비개발 플로어, 1층은 파워플랜트, C동 3층에는 고압가사 실린더가 있어 이대로 파괴했다간 연구소가 연쇄 폭발해서 펑크 레코드까지 날아가 버릴 거라고 라고 말하며 연구소를 모두 파괴해버리며 오로성이 필요로 하는 자료도 날아가 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마더프레임과 관련된 자료들과 자원들 모두 날아갈 것이기에 이무가 원하고 있으며 세계정부의 핵심 전력이 될 마더프레임 역시 평생 사용할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이기에 마스조차 연구소 전체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에 마스는 그렇다면 생각해라, 사고 회로는 베가펑크와 똑같을 것 아니냐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와 두뇌를 공유하는 요크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스는 견문색 배기를 통하여 펑크 레코드 내부에서 작은 생물의 목소리를 감지하였고 요크는 펑크 레코드에서 설마 전보블레, 방송 전보블레는 최근에 완성되었는데 삼각형의 나선 껍데기 형태를 하고 있어 라고 말했고 마스는 요크에게 입구가 어디냐고 물어본 이후 곧바로 소리가 감지된 곳으로 날아갑니다. 오로성이 에그헤드 섬에 강림한 이후 샌드웜의 형태로 변한 피터와 루피, 도리, 브루기가 대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특유의 빨아들이기 공격을 시도하였고 건물, 나무 등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리와 브루기조차 움직이지 못하며 이 무슨 흡입력, 앞으로 갈 수가 없어 라고 말하며 당황합니다. 그리고 기어 피프스를 사용한 루피조차 행동 제약이 걸리는 모습이 연출되었고 루피는 매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배가 고픈 거라면 빌딩이라도 처먹어 라고 말한 뒤 건물 하나를 통째로 뽑아서 피터의 입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브로기는 크하하하 통쾌하군 이라고 말하였고 피터의 입에는 빌딩이 처박히며 피터의 빨아들이기 공격이 잠시 멈추게 됩니다. 루피는 피터에게 건물을 던진 이후 체력을 크게 소진하게 되었고 기어 피프스의 부작용이 찾아오게 되었고 루피는 순식간에 노인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리는 놀라며 에 어떻게 된 거냐 밀짚모자, 본 적 없는 아저씨가 됐어 라고 말했고 루피는 밥 파워가 끊겼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브로기는 엘바프 특제식 비상식량을 주었고 뭐든지 잘 먹는 루피조차 우엑 뭐야 이 냄새 라고 말하며 악취를 꾹 참고 음식을 섭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브로기는 발효된 상어다, 엘바프의 비상식량이지 익숙해지면 맛있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엘바프의 비상식량을 모조리 먹어치웠고 기운을 차리는데 성공하며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다만 기어 피프스를 사용한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운을 차린 루피를 보며 도리와 브로기는 폭소하며 단순한 신체구만 이라고 말합니다. 루피가 엘바프 특제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곧바로 워큐리가 돌진해왔고 도리는 놀라며 피해라 멧돼지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기어3 고무고물 레드로크를 사용하여 워큐리의 머리에 공격을 적중시킵니다. 참고로 루피의 고무고물 레드로크는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고 불렸으며 압도적인 맷집을 지닌 카이도우조차 피를 흘리게 만들며 쓰러뜨렸던 기술입니다. 또한 루피는 폐양색을 휘감는 법을 터득하며 카이도우와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하며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지 않은 루피조차 해군대장의 준하는 강자임을 감안하며 루피의 고무고무 레드로크도 꽤나 위협적인 기술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큐리의 맷집은 카이도우보다도 더 단단했고 워큐리는 전혀 충격을 입지 않았으며 되려 루피의 손이 퉁퉁 부었고 루피는 고통스러워하며 아파 뭐 이리 단단하냐 라고 소리칩니다. 그렇기에 워큐리의 맷집은 가히 역대급이며 웬만한 공격으로는 충격을 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솝 남이 초파가 탈출 계획을 정립하고 있었으나 그 순간 세턴이 나타나 밀짚모잘당의 탈출을 저지하려 하였고 우솝과 남이 초파는 겁에 질린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북동쪽 해안에서 탈출을 준비하는 거인 한 명이 반토막 나며 일도양단되었고 나수주로가 보니 아틀라스 프랑키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렇기에 탈출을 주도하던 이들이 모두 위기에 빠졌으며 현실적으로 이들이 세턴과 나수주로를 막아설 수는 없기에 제3자의 도움이 절실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솝 남이 등이 있는 곳으로는 쌍디가 올 확률이 높으며 수주로가 있는 곳으로는 조로가 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고대로봇 역시 움직이고 있기에 고대로봇 역시 이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마스는 내부의 소리가 감지된 곳으로 향하였고 방송 송출용 전보벌레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마스는 이것이 운이 없었군 베가펑크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상층부에서 거품과 같은 소리가 났고 마스는 무언가를 목격하며 놀란 듯한 모습으로 공중을 바라봅니다. 보로성이 에그헤드 섬에 강림한 이후 마스는 베가펑크의 방송을 중단하기 위하여 이츠마대의 형태로 변한 이후 프론티오 돔을 향하여 날아갑니다. 그리고 마스는 그곳에서 요크와 조우하게 되었고 요크의 도움을 받아 방송 송출력 전보벌레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요크조차 방송 송출력 전보벌레의 위치를 알지 못했고 마스는 큰 고심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스는 견문색 폐기를 통하여 미세한 생물의 기척을 느꼈고 곧바로 그곳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마스는 그곳에서 세계 최대의 두뇌 펑크 레코드를 보게 되었고 한창 베가펑크의 방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그럼 슬슬 커피도 시키지 못할 짧은 시간이었다만 영상 전보벌레를 준비하기엔 충분했겠지 라고 말했고 샤카는 30초 전입니다 스텔라 라고 말했고 피타고라스는 전 세계에 방송된다니 조금 긴장되네요 라고 말하며 이제 곧 세계의 진실을 말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이놈이 죽었음에도 계속 살아있다니 이것이 너인가 베가펑크 죽음이란 대체 무엇이냐 의식은 어느 쪽에 존재하지 라고 말하며 매우 거대한 베가펑크의 뇌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영상은 머지않아 세계를 하나로 이을 것이야 그것을 알게 되는 것과 싫어도 알게 되는 부자유 또한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가 말한 것은 작중 최대의 떡밥인 원피스와도 관련이 있어 보이기에 베가펑크가 말하려는 진실이 데뷔보 원피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마스는 세계의 진실이 송출되기 이전 방송 송출 전보벌레를 밟아서 부숴버리려 합니다. 마스는 베가펑크의 방송이 시작되기 직전에 방송 송출용 전보벌레를 밟아서 부숴버립니다. 하지만 이는 베가펑크가 설치한 함정이었고 마스가 부순 전보벌레는 평범한 전보벌레였습니다. 그리고 마스가 이를 깨달으나 이미 방송은 시작되었고 마스는 매우 분노하며 평범한 전보벌레 숨기는 것도 모자라서 가짜까지 준비를 이 자식 베가펑크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이츠마대의 형태로 변하여 방송 송출용 전보벌레를 찾기 위해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아 세기여 응답하라 좋아 그럼 다시 방송을 시작하지 라고 말하며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였고 전세계의 사람들은 환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타오로성은 텔레파시를 통하여 마스에게 연락하며 방송이 멈추지 않았다 마스 라고 말했고 마스는 미안하다 베가펑크는 이 통신을 멈추게 둘 생각이 없어 생각보다 엄중하게 경계하고 있다 무엇을 알고 말하려는지는 모르 겠지만 녀석은 오하라의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고 요크가 말했다. 클로버 때와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오하라의 무념을 해소하려는 건가 라고 말해주었고 세턴, 피터, 워큐리, 나수주로는 일제히 경악하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쌍디는 베가펑크의 시체를 든 채 세턴으로부터 멀어지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견문색 폐기를 통하여 보니의 목소리를 감지하였고 들린다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보니짱의 목소리가 라고 말하며 나스주로에게 공격을 받을 위기에 처한 보니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주얼리 보니 해군의 전력을 훔치게 두진 않겠다 라고 말하며 보니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프랑키가 이를 막아서려 하나 쌍디가 나타나 잠깐 비켜 프랑키 보니짱을 지키는 건 바로 나다 라고 말한 뒤 나스주로의 안면을 걷어차버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노인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건 해적의 싸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곧바로 바코치의 능력을 사용하여 쌍디를 물어버렸고 쌍디는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오이모와 카시가 나타나 나스주로를 붙잡아버렸고 나스주로는 쌍디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곧바로 일그러진 미래를 사용하여 거인 같은 미래가 되었고 매우 큰 거인이 된 이후 곧바로 나스주로를 밟아버리려 합니다.
세터는 베가펑크의 방송을 들으며 분노하며 비켜라, 니놈들에게 낭비할 시간은 없다 라고 말하며 나미, 우솝, 로빈, 초파 등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로빈이 베가펑크를 보며 오하라의 추억을 떠올리자 세터는 니코 로빈인가, 아카이누 녀석이 놓쳤던 여자, 철저하지 못한 녀석이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로빈을 향해 촉수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미는 로빈을 데리고 멀리 도망갔고 세터는 분노하며 방에다 벌레 녀석들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전부 벌레의 생태 반응이 너무 많아 특별한 연판은 없는데 라고 말하며 프론티어 돔을 바라보며 방송 송출령 전보벌레를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요크 역시 방송 송출령 전보벌레를 찾으며 생각하자 이대로면 철령인 못한다고, 나도 베가펑크잖아, 나라면 어디 숨겼을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마스는 연구소 전체를 파괴하고자 하며 오로성들에게 텔레파시를 보내어 이봐 파워 플랜트를 파괴해버리면 어떻게 되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세터는 그만둬라, 이 섬 주변의 군함들과 해군이 날아가는 건 알바 아니지만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그걸 파괴하면 더 이상 마더 프레임을 생산할 수 없게 된다 라고 말하며 연구소를 모두 부수지는 말라고 말합니다. 베가펑크는 자신의 예언이 맞다는 가정하에 그 지진은 자연재해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현상이다 라고 말하며 전세계에 악영향을 끼친 지진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누군가가 일으킨 인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재를 일으킨 배후에는 세계정부가 있을 것이며 만약 이 사실이 전세계에 공개된다면 전세계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며 세계정부를 적대시하는 세력이 급증할 것이기에 세계정부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방송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터는 우선은 방송을 멈추기 위하여 밀짚모자와의 대치를 멈춘 채 프론티어 돔 내부로 향하려 합니다. 하지만 밀짚모자 일당은 세턴을 막아서려 하였고 일제히 세턴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루피가 빠진 밀짚모자 일당의 일부가 세턴을 막아서기란 무리였고 세턴은 압도적인 재생력을 선보이며 밀짚모자 일당의 공격을 무효화시키며 빠르게 프론티어 돔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마스에게 자신이 직접 파워플랜트로 향하겠다고 말하였고 매우 빠른 속도로 파워플랜트로 향합니다. 베가펑크는 일전에 자신의 꿈 중 하나가 영원한 에너지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영원한 에너지를 쫓으며 계속하여 연구를 이어갔고 결국 영원한 에너지의 근처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베가펑크는 방송을 이어가며 나는 명색이나마 평화를 원했다. 하지만 이것이 내 첫 번째 죄, 영원한 에너지를 꿈꿨다. 이 세계를 커다란 미래로 나아가게 해주고 싶다는 일심으로 나는 태양에 지나치게 가까워지고 말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베가펑크가 영원한 에너지를 쫓으며 탄생시킨 것이 태양과 지나치게 가까운 마더 프레임이라는 것과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세터는 빠르게 파워플랜트에 도달했고 규키의 폼으로 전보벌레를 부수게 된다면 마더프레임이 파괴될 수도 있기에 인간형의 폼으로 전보벌레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파워플랜트 속에서 영원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베가펑크는 순서대로 설명하지 이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는 것인지 라고 말하며 방송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다가가려 합니다. 한편 해군은 갑자기 에그헤드 섬에 나타나 고대로봇을 경계하며 고대로봇을 공격하나 고대로봇은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았고 해군들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 도리와 브루기는 여전히 워큐리와 대치 중이었고 워큐리는 빠른 속도로 도리와 브루기를 쫓고 있었으며 루피는 즐거운 듯한 모습을 보이며 기어 피퍼스를 사용하여 워큐리와 맞서려 합니다. 나미는 에디슨에게 엄청난 흔들림이 있었다고 말하였고 에디슨은 그 흔들림의 여파로 연구층의 지하와 사이퍼폴 요원들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제는 더 이상 밀짚모자 일당에게 섬구름을 더 지원해줄 수 없기에 에그헤드 섬을 탈출하는 것이 조금은 더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디슨은 또 위험한 오로성 한 명이 더 그쪽으로 향했어 라고 말하며 밀짚모자 일당에게 경고를 합니다. 또한 세라핌들 역시 땅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참고로 나미와 에디슨이 말하는 흔들림은 나스주로의 참격을 포함한 오로성의 공격입니다. 그리고 에디슨은 계속하여 스투시에게 도망치라고 부탁했고 스투시는 자신은 여전히 도망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스투시는 카쿠를 놓아줘도 돼 에디슨, 그들은 벌을 받을지도 몰라, 밀짚모자 일당을 뒤쫓지는 못할 테니 그가 다음으로 취할 행동이라면 알고 있어 라고 말하며 카쿠는 더 이상 밀짚모자 일당을 쫓지 못할 테니 과거 자신의 친구였던 카쿠를 불어달라고 말했고 에디슨은 스투시 알았어, 미안, 괴롭게 해서 친구였구나, 배신하게 해서 미안했어, 그래도 우리들을 구해줬어, 둘 다 진심, 갈등은 인간이라는 증거야 스투시,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반드시 살아남아 라고 말했고 카쿠와 스투시는 슬퍼하는 듯한 표정을 보입니다. 조로와 직맨은 루치를 쓰러뜨린 이후 밀짚모자 일당과 합류하여 탈출을 도모하려 합니다. 하지만 나스주로가 써니오를 노리고 있기에 징베와 조로는 하는 수 없이 나스주로를 쫓고 있었고 징베는 지금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을 쫓아가고 있네 라고 말했고 나미는 당황하며 뭐 잠깐 곧장 안 오고 어딜 가고 있는 거야, 서둘러 이쪽으로 라고 말했고 징베는 곧장 가고 있는 걸세, 괴물은 그쪽으로 가고 있어, 조심하게 라고 말했고 이윽고 나미, 우섭, 초파, 릴리스의 앞에 나스주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곧바로 써니오를 베어버리려 하였고 직맨은 어인 요술 어깨에 메어 지기를 사용하여 조로를 나스주로의 앞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이도륙 극락안양 나생문을 사용하여 써니오를 베어버리려는 나스주로를 막아섰고 조로와 나스주로의 검이 충돌하며 폐양색 폐기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렇기에 나스주로 역시 폐양색 폐기를 소유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나스주로의 검이 자신의 검과 마찬가지인 귀철임을 깨달았고 조금은 놀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에 나스주로의 검은 귀철이며 최상병 검으로 불리우는 초대 귀철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조로가 나스주로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며 날아갔고 직맨은 날아가는 조로를 잡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배를 출항시켜 우리들은 뛰어서 올라탈게 이 틈에 출발해 라고 소리칩니다. 거인족이 밀지모자일당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그헤드 섬에 나타난 이후 해군과 거병의 적단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해군은 고작 배 한 척이다. 뭐가 전설이냐. 엘바프의 낡은 배를 침몰시켜라. 라고 말합니다. 한편 보니와 쌍디는 루피에게 언제 도착하냐고 물었고 루피는 곧 도착할 거니 배를 출항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리와 브록이 역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에 배를 출항시키며 에그헤드 섬에서 떠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거인들은 자신을 가로막는 해군들을 닥치는 대로 무찌르기 시작했고 종의 차이에서 오는 한계를 느낀 해군들은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해군본부 중장들이 선두에 나섰고 블루그래스 중장은 한심하네 너희들 각자 정인을 내걸고 있잖아 엑스트라처럼 굴지마 주역놈들아 라고 말한 뒤 탑승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메카해수에 탑승한 뒤 거인 한 명을 날려버림과 동시에 거인족의 배를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돌 중장이 나타나 자신의 손에 무장색 폐기를 두른 이후 로큰롤 블래스터를 사용하여 카시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해군들의 사기가 상승하여 해군들은 저들 뒤를 따라라 거인족이 대수냐 라고 소리치며 거인족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루피, 도리, 브로기는 워큐리의 추적을 받고 있었고 루피는 기어 피프스까지 사용하며 워큐리를 제압하려 했으나 결국 실패하며 워큐리와 정면에서 맞붙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루피, 도리, 브로기는 워큐리를 상대로 도주하고 있었으나 어느샌가 워큐리가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루피는 어라 어느샌가 멧돼지가 쫓아오질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리와 브로기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곧바로 출항하며 에그헤드 섬을 떠나가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워큐리가 향한 곳은 베가펑크의 방송용 전모볼 원래가 숨겨져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고대 로봇의 앞이었고 그곳에는 세턴, 워큐리, 마스, 피터가 직결해 있었고 이들은 고대 로봇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마지막 전원을 남기려 하고 있었고 전 세계에 점재하고 있는 DA족들에게 전원을 남기려 합니다. 한편 마스는 고대 로봇의 정체를 파악하며 이와 저건 아 200년 전에 마리조아를 습격한 철의 거인 틀림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D의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뭐 라고 말하려는 순간 워큐리가 고대로봇을 들이박아버렸고 고대로봇은 큰 충격을 입으며 방송이 중단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베가펑크가 DA족에 대해 말하자 드래곤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사본은 에이스와 루피를 떠올렸으며 코비는 루피와 거프를 떠올립니다. 또한 티치 역시 무언가 반응을 보였고 베포 역시 로우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방송이 끊기자 비비와 모르건즈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로송들은 조금은 안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요크가 연파 방해 공격을 하며 방송을 중단시킨 것처럼 묘사되기에 어쩌면 고대로봇에도 방송용 전보벌레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요크는 베가펑크가 숨긴 방송 송출용 전보벌레를 찾기 위하여 계속하여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고 세계 최고의 두뇌라고 불리는 베가펑크와 두뇌를 공유하는 천재답게 섬의 중심부에 있는 철의 거인이 방송 송출용 전보벌레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요크는 곧바로 그 사실을 오로성에게 알렸고 오로성은 일제히 고대 로봇의 앞으로 워프합니다. 그리고 워큐리가 곧바로 고대 로봇을 들이박아버렸고 고대 로봇은 충격을 받으며 해안까지 날아갑니다. 그리고 고대 로봇이 바다로 추락하며 해안에서 대기 중이던 해군의 군함 몇 척을 깔아뭉개버렸고 해군들은 당황하며 바다로 뛰어들어 대체 뭐야 이 철로 된 생물은 배가 가라앉는다 라고 소리쳤고 결국 고대 로봇은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한편 여전히 베가펑크의 방송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고대 로봇이 충격을 입으며 방송에 지장이 생기게 되었고 베가펑크가 그 이름은 이라고 말한 것만이 방송으로 송출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가 말한 이름은 정황상 DA1조가 관련 있는 인물일 것이며 어쩌면 조이브이의 본명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가 뭐라고 말하며 방송이 중단되었기에 앞뒤 상황을 종합하면 베가펑크는 뭐 그 이름은 이라고 말했고 중간에 들어갈 단어를 예상해보면 몽키디 조이브이 그 역시 D의 이름을 가진 남자였다 라고 완성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고대 로봇은 바다로 빠지며 어디 조이보이 어디로 갔지 만나고 싶어 있었지 조이보이 이상하네 라고 말하며 워큐리에게 공격을 받으며 충격을 받았을 뿐 완전히 정신을 잃지는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에 추후 고대 로봇이 다시 작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머큐리는 고대 로봇을 날려버린 이후 고대 로봇이 완전히 무력화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해군들은 봉희의 형태로 변한 머큐리를 보며 조금은 놀란 듯한 모습을 보이며 근데 저건 대체 뭐야? 멧돼지? 매머드? 어떻게 된 거야? 에그헤드는? 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머큐리는 조금은 상처를 받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베가펑크의 방송이 중단되자 전 세계의 사람들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고 트러블인가? 또 뭔가 말하려 했었어. 통신이 멈출 만한 상황이라니 뭔데? 애당초 베가펑크가 죽을 상황이라니 그게 뭐야? 누군가의 암살? 자기 입으로 죄라고 말했었어. 설마 세계 정부한테 제거당했다든가? 아니 그 이전에 베가펑크는 밀짚모자 루피에게 붙잡혀 있어. 나쁜 건 해적인 게 뻔하잖아. 어떤 죄든 정부가 세계 제1의 천재를 없앨 리 없어. 라고 말하며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간에는 밀짚모자 일당이 베가펑크를 붙잡았다고 전해져 있으나 뜬금없이 베가펑크가 방송을 시작했고 그 방송은 세계 정부가 가장 민감해하는 요소인 공백의 100년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세계의 사람들은 정말로 밀짚모자 일당이 베가펑크를 인질로 붙잡은 것이 맞는지와 베가펑크가 공백의 100년에 관한 방송을 하며 세계 정부의 표적이 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습니다. 머큐리는 순식간에 고대 로봇을 날려버리며 베가펑크의 방송을 중단시키는데 성공하였고 이후 곧바로 텔레파시를 사용하며 요크에게 요크 지금 살아있는 베가펑크는 몇 명이지? 라고 물으며 요크를 제외한 모든 베가펑크를 제거하며 보안을 없애려 합니다. 그리고 요크는 지금 펑크 레코드에 접속하고 있는 건 2명, 릴리스는 이 플로어에 있어, 아틀라스는 북동쪽 해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머큐리를 포함한 오로성은 요크를 제외한 세틀라이트들의 위치를 파악한 이후 전부 없앨까? 그래 스텔라가 죽은 지금도 펑크 레코드는 계속 성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요크의 성장은 우리한테도 이득이 있다만 그 이외의 천재는 필요 없지. 라고 말하며 요크를 제외한 모든 세틀라이트들을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세트한 마스 워큐리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집니다. 거병의 적단의 도움으로 밀짚모자 일당은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하였고 조로 징베를 제외한 모든 동료들이 탈출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거병의 적단 역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에 곧바로 에그헤드 섬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그리고 루피 도리 브로기는 거병의 적단의 선박에 올라탔고 루피 역시 거인이 된 기분을 내기 위하여 악마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덩치를 조금 더 크게 만든 뒤 쌍디에게 우오 거인족의 배 엄청 크네 우솝은 아직이야 초파는 이라고 묻습니다. 한편 해군들은 여전히 거병의 적단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 중장과 블루글래스 중장은 보니의 능력으로 인하여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고 블루글래스 중장이 탑승했던 메카의 수마저 크기가 작아졌으며 외관이 어려졌습니다. 그리고 돌 중장은 내 인연 보니 라고 말하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고 블루글래스 중장은 당황하며 분한 걸 이 나약함 터무니없는 능력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니는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날 놓치면 큰일이겠지 해군 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루피는 일전에 NES 로비에서 봤던 오이모와 카시를 기억하며 오이모와 카시를 반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쌍디는 전보블레를 사용하여 나미와 통신을 하고 있었고 출항 준비가 거의 끝났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나미는 또 곧 나가 에디슨 덕분에 바다에는 닿을 것 같지만 제대로 착수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는 도와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물론이지 나미씨랑 로빈짱이랑 릴리스짱만큼은 그 외 모든 게 가라앉더라도 구하겠어 라고 말하며 여성만큼은 꼭 구하겠다는 각오를 보였고 우소과 프랑키는 자신들도 구해주라고 말합니다. 밀짚모자 일당이 거병의 적단의 도움을 받으며 오로성이 베가펑크의 방송을 중단하려는 틈을 타 해군의 포위망을 뚫고 에그헤드 섬을 탈출하기 전까지 갑니다. 하지만 공중에서 이츠마대의 형태로 변한 마스가 날아왔고 쌍디는 오로성 당연히 쫓아오나 라고 중얼거립니다. 한편 루피는 거병의 적단의 선박에 있는 거대한 고기를 먹으며 힘을 보충하고 있었고 거병의 적단의 유리사로 추정되는 거인이 루피의 목성을 보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이며 루피에게 계속하여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마스는 공격을 시작하였고 공중에서 선박을 향하여 레이저를 발사합니다. 하지만 뷰른과 시그가 방패를 누르며 마스의 레이저를 방어해내려 합니다. 그러나 뷰른과 시그는 마스의 레이저를 완벽히 막아내지 못했고 거병의 적단의 선박에는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해군들조차 마스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거병의 적단의 선박에 탑승해 있는 인물들은 불을 끄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브로기는 역시 무시는 할 수 없나 저 괴물들 이라고 말했고 도리는 하늘을 날 수 있다면 어디까지고 쫓아오겠어 라고 말하며 마스의 추적은 곤란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놓치지 않겠다 전부 라고 말하며 결의를 다집니다.
루피는 고기를 잔뜩 먹은 이후 기운을 회복하였고 곧바로 마스를 막아서며 좋았어, 배부르다, 간다, 올 테면 와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기어 피퍼스를 사용하며 에그헤드 전역에 해방의 드럼이 울려 퍼졌고 거인들은 해방의 드럼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군들은 해수면 상승이 시작되었다고 착각하는 모습을 보였고 마스 역시 조금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기어 피퍼스를 사용한 루피를 보며 우왓 니카 라고 소리쳤고 정작 루피는 니카가 뭔지 잘 모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루피는 본인에게 함께 싸우자고 말하며 가자 저 녀석들 날려버리고 싶은 거지 라고 물었고 본인은 차마 오르성을 날려버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자신감이 부족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그런 건 무리야 그치만 그 모습 이라고 말했고 루피는 할 수 있어 네 능력 잘 모르지만 이라고 말하며 본인이라면 자신과 마찬가지로 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미 세턴을 상대로 니카가 되어 전투하려 했으나 니카의 정확한 이미지를 몰랐기에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본인과 니카가 된 루피를 몇 차례나 보면 니카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나이나이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며 자신이 가장 자유로워진 미래가 되었고 보니 역시 루피와 마찬가지로 니카의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쿠마는 그토록 염원하던 니카가 정말로 나타난 것도 모자라 자신의 딸인 니카가 되었기에 비록 의식은 없었지만 행복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쿠마는 지니와의 추억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해군들은 패닝에 빠지며 뭐야 저건 니카가 두 명 하얀 거인족 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마스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고 루피는 자신감에 찬 표정을 지으며 가자 라고 소리쳤고 본 역시 니카가 되며 자신감이 생겼기에 루피와 함께 공격을 이어나갈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고대로봇 역시 니카의 기척을 느끼며 찾았다 라고 말하였기에 고대로봇이 다시 작동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피터 워큐리 역시 기묘한 기척을 느꼈고 서둘러 마스가 있는 곳으로 향하려 합니다. 보니카가 등장한 이후 비판의 여론이 거세졌고 루피가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목숨을 잃어가며까지 겨우 각성한 능력이며 루피를 제외하면 원피스를 남긴 세계 최초의 해적 조이보이만이 사용했던 능력인 태양신 니카의 힘을 보니가 사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전개이며 심지어 본인은 큰 노력도 없이 그저 열매의 능력만으로 태양신 니카의 힘을 다룰 수 있게 되었기에 이는 조금 말이 안 되는 전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니가 에그헤드 섬 초반부터 니카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니카의 이미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니카로 변신할 수도 있을 것처럼 묘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신 니카가 가지는 상징성이 크기에 독자들은 조금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독자들은 보니가 자신의 능력으로 니카가 된 것이 아니라 루피가 무의식적으로 니카의 힘을 나눠주며 보니가 니카가 될 수 있었다는 설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푸트시는 베가펑크와 연이 깊은 사이였기에 베가펑크를 돕기 위해 사이퍼포를 배신하였고 카코와 루치가 루피 조로와 겨루는 틈을 타 악마 열매 능력을 사용하고 순식간에 루치와 카쿠를 기절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르성이 난입하며 상황은 크게 급변하게 되었고 스투시와 카쿠는 한방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카쿠의 입장에서는 스투시가 배신자였기에 스투시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카쿠는 스투시와 그간 지내온 정이 있었기에 스투시를 죽이지 않으며 스투시를 놓아주려 합니다. 그리고 카쿠는 가조 스투시 내가 다음에 할 행동을 알 수 있는 거잖아 친구라고 웃기지마 냉혹한 동료라고 존경이야 했었지만 루치가 여기 오면 난 완전히 막아낼 수 없어 라고 말하며 루치가 오게 되면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에 빨리 자리를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투시는 망설이며 저기 카쿠 나 라고 말하나 카쿠는 더 이상 망설이며 자신의 각오가 무뎌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스투시에게 빨리 가라고 소리쳤고 스투시는 그제서야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본인은 오래전부터 자신이 소망하던 존재인 태양신 니카가 되고 싶어 했으나 니카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알지 못했기에 일그러진 미래를 사용하고도 니카로 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에그헤드 섬에서 루피를 만나게 되었고 쿠마의 기억의 일련을 통하여 루피가 태양신 니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태양신 니카의 이미지를 구체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일그러진 미래를 사용하며 자신이 가장 자유로워진 상태가 되었고 보니의 외형이 니카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뻐하며 야하하하 재밌어지기 시작했어 라고 말했고 보니 역시 신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군들의 입장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해군들은 루피의 수배설을 보며 밀짚모자 루피의 수배설 얼굴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태양신 니카의 전설을 잘 알고 있는 거인족들 역시 니카의 이름을 노하며 기뻐합니다. 하지만 마스는 매우 불쾌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니카가 두 명 나이나이 열매의 속임수다 라고 말하며 본인은 진정한 니카가 아니며 그저 나이나이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니카의 외형을 흉내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루피는 오로성과 겨루며 오로성의 강함을 파악하였고 특히 이들은 회복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사실을 파악합니다. 그렇기에 루피는 얘들아 이 녀석들 찢어져도 지문개져도 전혀 통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같이 날 있는 힘껏 날려버려줘 라고 말하며 고무고무 풍선과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마스의 공격을 막아선 이후 자신의 양손을 사용하여 마스의 양날개를 붙잡으며 일시적으로 마스를 묶어놓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상디는 날려버리는 수밖에 없다는 건가 라고 말했고 프랑키는 맡겨줘 있는 힘껏 하면 되는 거지 라고 말하며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그리고 본인은 조금은 당황하며 루피를 때리는 거야 왜? 라고 묻습니다. 한편 도리는 거병의 적단에게 불을 끈 이후 출항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였고 루피와 동료들에게 반드시 마스를 날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전신이 불타버렸으나 미소는 잃지 않으며 서둘러 내가 잡고 있는 동안에 라고 소리쳤고 상디는 이프리트 잠브 해를 사용 하였고 프랑키는 스트롱 임팩트를 사용하여 루피의 등을 공격합니다. 또한 보니 역시 빠르게 상황 파악을 하며 특대 니카의 메모리즈 라이트 펀치를 사용하여 루피의 등을 가격하였고 루피는 으에 아파 라고 소리치며 꽤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마스 날려버리기 작전만큼은 성공했고 쌍디 프랑키 보니의 공격이 루피에게 탄력을 실어주었고 루피는 고무고무 던 벌룬을 사용하여 마스를 날려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만족하며 좋아 사라졌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야 라고 소리칩니다. 루피가 마스를 날려버린 이후 우소베 행방에 대해 물었고 쌍디는 곧 내려올 텐데 늦네 라고 말하며 무언가 변수가 생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틀라스는 자신이 우섭을 수색하겠다고 자처했고 아틀라스는 곧바로 수색에 나섭니다. 하지만 아틀라스는 요크가 우리들을 감시하고 있어 릴리스 우리들은 이라고 말하며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는 듯이 보였고 요크에게 감시하에 있는 자신이 써니오에 있게 된다면 써니오가 탈출한 이후 위치가 들통날 수 있기에 자신이 희생을 하며 배에서 내린 듯한 말을 합니다. 한편 오큐리의 공격을 받고 고대 로봇이 바다에 빠졌으나 고대 로봇은 부서지지 않았고 통신 연파가 다시 돌아오게 되며 베가펑크의 방송이 재개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무엇인가 말을 한 이후 아무것도 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 맹맥이 이어지는 의지라고 할 수 있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홀케이크 아일랜드에서 카타코리를 포함한 여러 인물들이 베가펑크의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고 베가펑크가 하는 이야기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비비와 모르건지 역시 방송에 집중하고 있었고 베가펑크의 방송을 차분히 지켜봅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그 이후에 농락당한 자에게 이 목소리가 반드시 닿기를 기도하고 있네 라고 말하며 자신의 방송이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정황상 그 인물은 밀지모자 일당과 DL 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크는 오로성들에게 방송이 재개된 이유가 연파가 끊겼을 뿐 방송 전부 블랙의 메모리와 연파는 메모리는 멀쩡하였고 방송이 재개된 것이라고 말하며 방송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송 전부 블랙의 메모리를 부숴야 한다고 말합니다. 루피가 마스를 날려버리는데 성공한 이후 하늘에서 사이퍼폴 요원들이 비처럼 쏟아졌고 루피 해군 거의 모두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나타난 사이퍼폴 요원들은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모습을 보였고 사이퍼폴 요원들 뿐만 아니라 세라핌들 역시 공중에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사이퍼폴 요원들은 베가펑크를 조사하기 위해 에그헤드 섬으로 왔다가 요크에 의해 감옥에 수감되었고 이후 피터가 감옥을 통째로 집어삼키며 피터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터가 이들을 일제히 방출하며 이들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져 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를 보며 저 괴물이 뿜어내고 있어 다 하하하 분수 같아 라고 말했고 브로기는 피터가 접근하고 있기에 빨리 도망가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거병해적단의 선박은 피터의 공격범위 안에 있었고 피터는 순식간에 거병해적단의 선박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 자식 이라고 소리친 이후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폐기를 실은 뒤 주먹을 거대하게 만들어 피터를 공격하였고 거인들은 환호하며 가라 니카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본인의 능력으로 인해 어린아이가 된 돌중장은 이 상황이 분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해군들은 절망하며 하얀 거인 괴물 하늘에서 사이퍼폴 이젠 그냥 꿈이라도 꾸고 있는 건가 라고 말합니다. 피터가 거병해적단의 선박을 흡수하는데 실패하자 곧바로 워큐리가 달려와 그대로 거병해적단의 선박을 침몰시키려 하였고 루피조차 워큐리에겐 수차례 공격이 막혔기에 워큐리만큼은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런 멧돼지가 같다 조심해라 그 녀석 장난 아니게 단단해 저 녀석은 안 좋아 배가 부서져 도망치는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면 루피조차 워큐리를 막아서지 못합니다. 참고로 루피는 폐양색을 휘감은 공격과 심지어 기어 피프스를 사용한 이후 워큐리를 공격했으나 되리어 자신
자신의 손이 부상을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큐리의 등장으로 인하여 거병해적단의 선박은 침몰될 위기에 처했고 본인은 힘을 다하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중간 워큐리의 공격을 허용하며 바다에 빠진 고대 로봇이 루피에게 반응하며 조이보이 잘 들어라 에메트 여차할 때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바다에서 튀어나오며 워큐리의 안면을 강타했고 워큐리는 뿔이 부서지는 부상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로봇이라고 소리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로성은 괴란한 회복력과 재생 능력을 보이며 사실상 불사신에 가까운 모습을 연출하였고 어떠한 공격조차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오로성에게는 분명 약점이 존재할 것이며 오로성의 괴란한 회복력을 뚫는 방법이나 오로성에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입힐 공략법이 존재할 것이라고 추정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로성에게 치명상을 넣는 존재가 나타났으며 그 인물은 루피도 아닌 고대 로봇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고대 로봇인 니카 루피조차 뚫어내지 못한 워큐리의 방어를 뚫어버린 데는 고대 로봇이 워큐리의 약점이나 오로성을 공략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이 존재합니다. 물론 고대 로봇의 펀치력이 루피를 상회하며 오로성의 맷집 역시 카이도우를 상회하기에 루피가 데미지를 못 넣었을 가능성도 존재하며 오로성의 방어를 뚫어내고 재생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니카루피조차 아득히 상회하는 강력한 공격력이 필요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아틀라스는 순식간에 릴리스를 기절시킨 이후 곧바로 나스조로를 향해 날아갔고 상황 파악이 빠른 징베는 급하게 배를 움직이며 아틀라스가 희생하는 틈을 타 탈출을 시도하려 합니다. 그리고 나스조로는 자신에게 다가온 아틀라스의 팔을 절단시키는데 성공했으나 아틀라스는 나스조로에 가까이 접근하는데 성공했고 써니오는 그 틈을 타 구드버스터를 사용하여 나스주로로부터 멀어지는데 성공하였고 써니오는 나스주로와 더욱 멀어집니다. 한편 나스주로는 자기 희생을 할 줄은 이라고 말하며 아틀라스가 희생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아틀라스는 아니 서비스라고 라는 유언을 남긴 뒤 곧바로 자신의 몸을 폭발시키며 나스주로가 써니오를 쫓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써니오는 폭발을 원동력 삼아 나스주로로부터 멀어지는 데 성공하였고 써니오는 드디어 바다에 착륙하는 데 성공합니다. 다만 나스주로 역시 괴란한 회복력을 선보이며 불타버린 얼굴의 일부를 곧바로 복구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틀라스의 회심의 일격조차 나스주로에게 실질적인 데미지를 입히 못합니다. 고대 로봇과 오로성이 나타난 이후 에그헤드 섬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해군들은 거대 멧돼지, 뱀, 새, 로봇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운드 중장 이라고 소리쳤고 하운드 중장조차도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베가펑크의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900년 전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듣는 것도 어리석겠지 역사는 보다 다양한 각도로 볼 필요가 있다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하지만 더는 멈출 수 없는 자들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워큐리를 날려버리는데 성공한 고대 로봇은 태양신 니카의 힘을 다루는 루피를 조이보이라고 부르며 조이보이 기쁘구나 다시 만나서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조이보이가 누군지 몰랐으며 고대 로봇이 말을 할 수 있는지도 몰랐기에 두리번거렸고 고대 로봇은 루피에게 손을 건네며 네 얘기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고대 로봇은 말을 이어가며 먼저 가라 너의 적은 나의 적 기뻐 다시 널 위해 싸울 수 있어 조이보이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고대 로봇은 조이보이의 편이며 정황상 조이보이와 함께 싸웠던 조이보이의 동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고대 로봇은 조이보이가 위험해 내가 지킨다 라고 말하며 워큐리와 피터를 바라보았고 워큐리와 피터 역시 고대 로봇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지 않는 이상 베가펑크의 방송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고대 로봇을 쓰러뜨리고자 합니다. 한편 거인족들은 고대 로봇과 오로성이 대치하는 사이 곧바로 에그헤드 섬에서 탈출하려 하였고 루피에게 고대 로봇이 자신들의 편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지킨다고 했었지 조이보이란 녀석을 누구지? 라고 말해주었고 거인족들은 당황하며 말했어 아무것도 안 들린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고대 로봇을 작동시킬 수 있는 것도 태양신 니카의 힘을 다루는 인물인 루피와 조이보이이며 고대 로봇의 말을 들을 수 있으며 고대 로봇과 교감할 수 있는 건 역시 태양신 니카의 힘을 다루는 루피와 조이보이밖에 없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피터는 고대 로봇을 박살내기 위하여 곧바로 고대 로봇을 위협하며 고대 로봇을 물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고대 로봇은 무언가를 시도하기 위해 야심차게 피터를 노렸으나 오랫동안 작동하지 않았기에 시스템상 문제가 생겼고 고대 로봇은 아무런 공격을 시도하지 못하며 무방비 상태가 되었고 피터는 곧바로 고대 로봇의 팔 한 짝을 물어서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세터는 피터 그대로 씹어 부숴라 통신을 끊어라 라고 소리친 뒤 피터를 밟고 점프하며 곧바로 거인족의 배를 쫓았고 쿠마와 본
어머니를 보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요크는 아틀라스마저 사라졌다는 것을 파악하며 이제 세계 최고의 두뇌 베가펑크는 자신밖에 남지 않았다고 확신하며 기뻐합니다. 하지만 액세스가 끊어졌을 뿐 릴리스는 살아있기에 이 역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제로봇은 피터에 의하여 한 팔이 소실되었고 어라라 난 녹슬어 있었구나 이거 여차할 때 맞지 조이보이 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을 둘러싼 오로성들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대로봇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강력한 한방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실상 그것이 고대로봇의 필살기라고 볼 수 있으며 위기에 빠진 밀짚모자일 땅이 확실하게 에그헤드 섬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서포팅을 해줄 확실한 무기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터는 과학병기를 회수하고 베가펑크를 암살하기 위하여 직접 에그헤드 섬에 행차합니다. 하지만 밀짚모자 일당이 개입하며 변수가 생겼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쿠마가 나타났으며 보니마저 제거하지 못한 상태이기에 매우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세터는 피터를 밟고 점프하며 에그헤드 섬을 빠져나가려는 거병 해적단의 선박에 가까이 접근했고 곧바로 규키의 형태로 변하며 거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저 발톱엔 독이 있어 건들지 마 라고 말하며 세턴과의 싸움에서 얻은 세턴의 정보를 거인들에게 말해주었고 거인들은 세턴의 발톱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방패를 사용하여 세턴의 맹공을 막아내기 시작했고 우오 만지고 싶진 않지만 이 맹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거인들에게 공격을 적중시키지 못하였고 별 소득 없이 거인들과 대치를 이어갑니다. 루피는 세턴이 끈질기게 자신을 방해하자 자신이 직접 나서 세턴을 날려버리기로 결정하였고 기어피퍼스를 사용하여 세턴을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보니 역시 니카의 힘을 회복하고 있었고 루피는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보니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세턴 역시 보니의 위험성을 인지했는지 우선은 보니를 먼저 제거하고자 하였고 보니를 향하여 촉수 공격을 시전합니다. 하지만 루피가 세턴의 촉수를 쳐내는데 성공했고 보니는 다시 한번 니카의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턴은 분노하며 보니를 응시하였고 루피는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래 보니 니가 해 라고 말하며 보니를 응원해줍니다. 물론 보니가 루피처럼 태양신 니카의 힘을 100%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외형만 어비슷하게 흉내내고 있으며 기초 실력 역시 루피와 비할 바는 아니기에 니카가 된 보니 역시 루피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철렁인에게 억압받은 쿠마의 자식인 보니가 니카의 의지를 이어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니는 다시 한번 니카로 돌아온 이후 자신의 불구대천지 원수나 다름없는 세턴만큼은 자신의 손으로 반드시 잡아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턴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어쭙잖은 흉내를 이라고 말하며 불쾌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곧바로 보니를 향해 촉수 공격을 시전합니다. 하지만 루피가 나타나 순식간에 세턴의 공격을 모조리 막아냈고 루피는 즐거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웃습니다. 그리고 보니는 세턴과의 악연을 회상하기 시작하였고 코마의 기억으로부터 보았던 세턴의 악행을 떠올립니다. 과거 세턴은 가벨리에서 마주한 쿠마에게 내게는 노예가 되는 것과 죽는 것 말고는 용납되지 않는다. 그건 역사가 결정한 날이다. 라고 말했고 어린 쿠마는 절망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눈물을 흘리며 잘도 아빠를 잘도 엄마를 이라고 소리쳤고 세턴이 자신의 어머니 지니에게조차 약물 실험을 한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여전히 쓰러져 있었고 이성과 감성 중 무엇을 골라야 할지 여전히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센토마루 역시 보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는 너희들이 신일 리가 없어 신이라면 존재해 히어로도 있어 사실은 셋이서 살고 싶었어 외톨이라면 그냥 죽고 싶다고도 생각했어 그래도 살 거야 둘이 날 축복해줬으니까 라고 오열하며 자신과 쿠마 지니가 함께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니는 정신을 다잡으며 루피와 함께 해방의 니카 펀치를 날렸고 세터는 버러지 놈들이 라고 말하나 정탈을 피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보니는 세턴에게 공격을 적중하지 못했지만 루피의 펀치만큼은 세턴에게 적중하였고 보니의 히어로이자 신의 의지를 이어받은 루피의 공격은 신을 자처하는 악당 세턴에게 치명상을 입혔고 세턴은 온몸이 찢겨지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도리와 브로기를 포함한 거인들은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고 보니는 울음을 터뜨렸고 루피는 기뻐하며 야하하하 날아갔어 야 보니 잘했어 라고 말하며 보니를 위로해줍니다. 베가펑크는 만일의 경우에는 다들 자신의 몸을 지키길 바란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사람의 지혜를 믿고 있다. 과학을 믿고 있다. 로저가 죽고 25년, 흰수염이 죽고 2년, 전설들의 함락은 신시대의 개막에 불과하다. 지금 억누르려 해도 차마 억누를 수 없는 자들이 라고 말하며 로저와 흰수염의 죽음은 신시대의 신호탄에 불과하며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호걸들이 만들어 나갈 새로운 시대가 찾아올 것이며 그 탓에 세상은 격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우와 도플라밍고 역시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으며 실제로도 루피를 중점으로 세계 정부는 유례없는 위기를 맞이했으며 세계는 약 900년 만에 대격변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그들이야말로 기묘하게도 그 진실에 가장 근접해 있다. 아니 로저는 꿈인 걸지도 모르지 라고 말하면 로저가 내 보물말이냐 원한다면 주도록 하지 찾아라 이 세상의 전부를 거기에 두고 왔다 라는 유언을 남기며 대적시대를 개막한 이유 역시 단순한 영이나 일탈이 아닌 세계의 운명을 결정지을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철의거인 거대로봇 등으로 불렸던 로봇의 이름은 에메트라고 밝혀졌고 에메트는 과거 조이부이의 동료였다는 소식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에메트는 루피를 조이부이라고 생각하며 루피를 지켜주기 위해 오로선과 대립하게 되었고 머큐리가 에메트를 들이박아버리며 다시 방송이 중단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조로가 나수주루를 막아서는데 실패하였고 나수주루는 곧바로 써니오를 베어버리기 위해 추격에 나섭니다. 그리고 남이 우섭 초파는 겁에 질린 표정을 지으며 또 그 말 영감이 어떻게든 해줘 조로 라고 소리치나 조로는 나수주로와의 충격의 여파로 인해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에 나수주로를 막아서지 못합니다. 한편 에메트는 조이보이를 떠올리며 미안하다 조이보이 사과하고 싶었어 알고 있었어 네가 살아있을 리 없는데 라고 말했고 루피는 뭐 나를 누군가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에메트는 그래도 판박이라 그리워서 되살아나 그날의 마음이 미안해 조이보이 너를 왕으로 만들어주지 못해서 라고 말하며 루피를 보며 조이보이를 떠올리며 사과를 합니다. 그렇게 루피와 조이보이는 매우 닮았으며 에메트는 조이보이를 왕으로 만들어주지 못하였기에 여전히 미안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세터는 루피의 공격을 허용하며 전신이 박살났지만 특유의 회복력을 선보이며 순식간에 상처를 모두 회복했고 나수주로 피터는 일제히 써니오와 거병 해적단의 선박을 향해 날아들었고 밀지모자 일당과 거인족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에메트는 무언가를 사용하기에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였고 조이보이를 닮은 루피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난 몽키디 루피 해적왕이 될 남자다 라고 말했고 에메트는 자신의 체내에 있는 밧줄을 끊었고 밧줄이 끊김과 동시에 엄청난 폐양식 폐기가 섬 전체를 뒤덮습니다. 그리고 에메트는 디 후후후 저기 루피 고마워 그리운 리듬을 들려줘서 너는 죽지 말아줘 너를 죽이게 두지 않아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폐양색 폐기로 인하여 해안에서 대기 중이던 해군들이 거의 다 기절해버렸고 해군본부 중장들은 당황하며 폐기 이런 강한 폐기가 도대체 누구의 라고 말하며 선전수전 다격은 자신들조차 처음 겪는 강한 폐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괴수의 품으로 밀지모자 일당을 추격하던 오로성 전원의 변신폼이 풀려나게 되었고 나수주로 피터 워큐리 마스는 전원 마리주와 권력의 방으로 이동됩니다. 또한 이모는 고통스러운 듯한 비명을 지르며 몸을 부들부들 떨며 조이보이를 떠올렸고 에메트가 발현한 강력한 폐양색 폐기의 정체가 조이보이의 폐양색 폐기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이모와 조이보이는 과거 대립했던 것이 확실해 보이며 조이보이는 9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모에게 공포를 떠올리게 할 만한 강자이며 900년간 저장된 폐기만으로 오로성의 능력을 무효화시키고 섬 전체를 뒤덮는 강력한 폐양색 폐기를 발현시킬 만큼 강했던 강자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폐양색 폐기가 사용자의 강함과 비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이보이의 전투력은 사왕은 물론 로저 흰수염 거프마저 상회하는 강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에메트가 조이보이의 폐양색 폐기를 사용하여 세턴을 제외한 오로성들을 모조리 마리주아로 돌려보내며 순식간에 상황은 역전되게 되었고 오로성에게 추적을 받고 있었던 밀지모자 일당 역시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너희들 무사해서 다행이야 라고 말했고 루피는 괴물들은 잘은 모르지만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리와 브로기조차 영문을 모르겠다는 모습을 보이며 어떻게 된 거지 로봇의 폐기? 폐기로 왜 사람이 사라지지? 라고 말했고 밀지모자 일당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한편 세턴만큼은 에그헤드 섬에 그대로 남아있었고 세턴은 불리한 상황임에도 크게 내색하지 않으며 진중한 표정을 지으며 에메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세턴만 에그헤드 섬에 남게 된 이유는 아마 조이보이의 폐양색 폐기가 능력을 무효화한 것이기에 배를 타고 에그헤드로 온 세턴만큼은 마리주아로 보내는 것이 불가능하며 마법진을 통해 워프를 해온 타 오로성은 능력이 무효화되었기에 마리주아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괴수폼 역시 악마일맨 능력이거나 특수한 능력이기에 조이보이의 폐양색 폐기에 의하여 변신이 풀리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